자, 이제 우리 몸을 챙겨볼 시간입니다. 네. 한진호 원장님의 건강 플러스 시간이죠. 네, 원장님. 요즘이요, 날씨가 며칠 또 굉장히 추웠다가 조금 풀렸다가 반복되면서 감기로 고생하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요. 원장님, 감기 지난주 되게 심하셨는데 네. 좀 어떠셨어요? 아니? 저는 감기에 네. 걸리지 않습니다. 개콘 버전이고요. 네. 아, 제가 이 건강 플러스를 1년 한 6개월 정도 하면서 두 번 정도 감기가 걸렸는데 예. 두 번 다 무리한 스케줄이 그 원인이었어요. 아, 뭐 어디 뭐 여행을 갔다든지 무리하게 음주하는 약속이 많았다든지 네. 연말연시에 그래서 스케줄을 조금 덜 잡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비결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죠. 우리 몸을 쉬게 하는 게 가장 네. 최고의 약인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또 어떤 질환에 관련해서 저희에게 설명해 주실지 궁금한데요. 오늘 어떤 거 알아볼까요? 오늘은 구안화사에 관한 그 건강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네. 구안화사는 그 말 그대로 구, 입과 안, 눈이 삐뚤어진다 이런 오. 질환 명인데요. 안면신경마비라고 부르죠. 그 몇 가지 원인들이 있고 그 원인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네. 중추성 구안화사와 말초성 구안화사로 나누는데요. 중추성 구안화사는 중풍, 즉 뇌질환과 같이 발생을 하고요.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말초성 구안화사입니다. 그렇군요. 눈과 입이 삐뚤어진다. 표정은 안 변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생각만 해도 우선, 너무 오싹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증상들이 있으면 우리가 구안화사 좀 의심해봐야 될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무섭다고 하는데 제가 너무 네. 크게 웃어서 죄송한데요. 네. 우선 대표 증상은 눈이 감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세수할 때 비누물이 들어간다든지 아이고. 눈이 덜 감기기 때문에 건조해지기 때문에 눈이 따갑고 아프고 충혈되고 눈물이 이렇게 흐르게 되죠. 예. 또 입이 삐뚤어진다고 했잖아요. 예. 양치를 할 때 입을 우글우글 양치를 하면 물이 줄줄줄 샌다든지 음식물을 먹을 때도 줄줄줄 새게 되죠. 또 음식물이 이와 뺨 사이에 자꾸 끼어요. 근데 끼어도 낀 줄도 잘 모르죠. 감각이 무뎌지기 때문에 그래서 신경이 마비됐으니까 예, 충치가 생긴다든지 구치가 난다든지 2차적인 문제들이 생기죠. 또 발음도 좋지 않아지죠. 또 휘파람을 불 수 없는 게 그 특징이 돼요. 입이 오므라지지가 않기 때문에 또 이마에 주름이 안 잡히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추성 구안화사는 이렇게 하면 이마에 주름이 잡힙니다. 그런데 네. 말초성 구안화사는 얼굴이 삐뚤어지면서 이마에 주름이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이마에 주름이 잡히는지의 여부가 진단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청각 과민, 아픈 쪽에 귀가 더 많이 들린다든지 미각 소실, 또 타액 분비의 저하 이런 어떤 여타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증상을 듣고 나니까 이 결코 만만히 봐서는 안 될 질환이고 굉장히 무서운 질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구안화사가 나타나는 이유, 뭐 우리가 흔히 추운 데서 잤어? 뭐 이런 네.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런 겁니까? 아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는데 그 첫 번째가 중추성이었잖아요. 네. 이거는 중풍, 즉 뇌질환과 같이 오게 되는데요. 말초성 구안화사의 경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과로나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이제 원인이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말초성 구안화사의 원인은 크게 예를 들자면은 한냉, 찬 기운이나 네. 스트레스, 과로 등을 들 수 있는데 대부분 면역력이 저하되는 그런 생활 습관들이죠. 이 중에 또 한 가지는 유향돌기염과 함께 대상포진이라고 해서 바이러스가 이 얼굴 주변에 네. 생기면서 이렇게 막 피부에 포진이 생기면서 같이 오는 것을 람세이 헌트 증후군이라고 따로 부르는데 왜 그러냐면 예후가 매우 좋지 못합니다. 네. 그렇군요. 역시 뭐 이런 면역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좀 스트레스도 좀 덜 받고 그래야 그렇죠.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밖에 구안화사가 잘 나타난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종합해서 말하자면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생활 습관을 갖고 있는 분들 아까 네. 말했던 불면이라든지 네. 스트레스, 과로, 자기 가진 체력보다 과로하는 분들에게 생기는데요. 불규칙한 생활을 하거나 내 체력보다 더 무리를 하거나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서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이 중에서 수면이 우리 면역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을 맞아가지고 밤새 공부하는 학생이라든지 네. 걱정거리,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잠을 못 이루는 분들, 그리고 간호사, 경찰관, 소방관 같이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호발하고요. 또 과로에서 땀을 많이 흘린 후에 찬바람을 직접 얼굴에 쏘이는 분들도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예. 항상 듣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정말 규칙적이고 올바른 생활 습관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리고 또 구안화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습관들을 우리가 길러야 될까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면역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규칙적인 생활도 네. 과로하지 않는 네. 것. 그다음에 요즘 같은 추위에 의복을 얇게 입으면 추위에 적응하느라고 면역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의복을 따뜻하게 입고 내복을 입는 것도 이제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네. 입고 오셨군요. 예. 예. 숙면을 취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예. 교대 근무하는 분들, 낮에 주무시잖아요. 이런 네. 분들은 밤에 자는 사람들보다 수면 시간을 길게 확보하고
방을 칠흑같이 어둡게 이렇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싶겠죠, 누구나. 그러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취미, 운동, 종교 등을 통해서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저감할 것인지를 노력해보는 것이 좋고요. 마지막으로 운동 직후나 땀 흘린 후에 찬바람 쐬지 않는 게 좋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헬스클럽에서 열심히 겨울철 운동하고 덥다고 차 창문을 열고 간다든지 여름철인데도 힘들게 트럭에 상차를 하고 에어컨을 얼굴 쪽으로 했다가 구안하사가 오는 분들을 직접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힘들게 과로하고 땀 흘리고 운동하고 찬바람을 직접 얼굴에 쐬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되고요. 마사지를 해주면 좀 예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네. 구안하사 효과적인 마사지 방법 같은 거 있을까요? 좀 알려주시죠. 배워볼까요? 예. 얼굴에 마비가 오지 않으면 양쪽 근육이 귀 쪽으로 이렇게 당기는 어떤 텐션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네. 마비가 오는 쪽은 이게 풀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면 보통 이쪽이 문제가 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늘어져 있는 쪽이 문제가 마비가 된 거죠. 그래서 이쪽 끝을 이 뺨 끝에서 귀 쪽으로 잡아당기는 듯한 마사지를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항상 따뜻하게 해주고 마사지 해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걱정 많이 되시죠? 보기에는 좀 이상할지 몰라도 굉장히 중요한 마사지네요. 그러니까. 아니, 여성분들도 흔히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네. 예, 얼굴 좀 처지는 거 리프팅 효과 때문에 그런 식으로 뒤쪽으로 해주는 것이 좋고요. 수시로. 예. 두 분도 한번 이렇게 하셔야죠. 어떻게 되죠? 그런데 그런데 원장님 요즘 같은 겨울철에 특히 좀 많이 발병할 것 같긴 한데 어느 좀 몇 명 중에 뭐 한 명꼴 이렇게 오는 게 있을까요? 찬자극이 좋지 않다고 했잖아요. 네. 겨울에 찬 바람이 굉장히 그 안 좋습니다. 예전에도 어른들이 너 술 마시고 다듬이돌 비고 자면 얼굴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찬자극을 주의해야 되고요. 한의원에 제가 진료를 하다 보면은 하루에 한 분도 안 오시는 날은 거의 없어요. 상당히 많은 비중, 그 5,000명에 한 명 정도가 될까요? 네. 이렇게 해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빈도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구안하사가 뭐 적당히 습관을 바꾸고 또 예방을 해서 치료가 되면 다행인데 이게 치료가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일부 후유가 남는 경우가 있죠. 아까 말했던 중추성 구안하사의 경우 뇌 실질 조직이 어떤 괴사라든지 변형이 있기 때문에 회복을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아까 말했던 람세이 헌트 증후군이라는 것들 굉장히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6개월간 치료했는데도 낫지 않으면 후유로 남아있을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 크게 웃는다든지 찡그리면 이렇게 표 나는 경우들이 있고 아까 처음에 이제 너무 복잡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게 1단계부터 한 6단계까지 증상이 있어요. 다만 그냥 얼굴만 마비가 왔느냐, 그다음에 미각 소실이 있느냐, 청각 과민이 있느냐 이게 단계별로 있거든요. 그래서 3단계 이상인 경우에는 후유가 남을 것이라고 미리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편이죠. 그래서 이제 초기에 우리가 좀 빨리 진단을 받고 치료하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좀 특별히 주의해야 할 연령대에도 있을까요? 네. 면역력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과로를 하지 않아도 옵니다. 그러니까 50, 60대에는 특별한 일이 없었는데 근데 가만 보면 그분들도 뭐 친지의 사망이라든지 그래서 뭐 상갓집에 2, 3일 있었다든지 이런 어떤 이벤트가 있긴 있어요. 근데 젊은 층에서도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 거는 아까 예를 들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과로하는 경우죠. 특히 철야 작업, 밤에 잠이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경찰관 중에 상당수가 새벽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다가 저희 한우로 오는 경우가 3, 4분 정도 계셨어요. 다 20대, 30대입니다. 전부 그 수면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밤잠을 못 자는. 또 한 가지는 그 동대문 의류상가에 근무하시는 분들. 새벽에 근무하시죠. 새벽, 아침에 이제 퇴근을 하시잖아요. 이런 분들도 좀 많이 오시죠.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이 정말 사실이네요. 100% 그 마사지법 아까 알려주시긴 했는데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평상시에 좀 어떤 운동 즐겨 하면은 조금 더 그나마 예방이 될까요? 운동은 뭐냐면 면역력을 올리는 운동, 전신 운동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미리 뭐 얼굴에 마사지를 한다고 구안하사가 안 오는 건 아니지만은 면역력, 내 체력을 보강하기 위한 기초 체력 운동을 꾸준히 해주는 것이 이런 구안하사를 예방하는 운동법이 되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보면은 이제 구안하사 환자분들을 만나보면 이제 치료를 해주시잖아요. 주로 어떤 치료가 들어가죠? 침치료가 이제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마비된 근육에 이제 자극을 주게 되죠. 침치료하게 되고 그다음에 면역력이 저하가 이 원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면역력을 보강하는 그 치료약을 한약을 처방하게 되고요. 물리치료, 저주파라든지 핫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대부분 이 얼굴이 돌아갔다 낙담하고 치료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맞아요. 3단계로 넘어가면 또 예후가 안 좋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요. 제
제가 예전에 네. 진짜 큰 실수한 게 네. 어떤 분이 제가 말할 때마다 계속 썩소라고 하죠. 계속 이렇게 비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처음 인사할 때부터 계속 네네. 약간 막 이런 되게 기분 나쁜 표정을 하셔가지고 너무 중간에 한번 화를 냈는데 그분이 그 하나사를 고생하고 계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너무 미안하고 막 얼굴이 화끈거리는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자기 스스로 구한의사 갔다라고 싶으면 바로 병원을 찾아가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네. 또 면역력 강화가 제일 중요하다면 어떤 음식이 또 도움될지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우선 피해야 할 음식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찬 바람을 피하라고 했잖아요. 네. 이것은 안면 근육의 바깥쪽을 위한 얘기죠. 찬 음식이 안면 근육의 안쪽에 닿는 것도 역시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 따뜻한 음식을 먹되 삼계탕 같이 보양식이 좋은데요. 너무 뜨거우면 이 감각이 없기 때문에 또 화상의 우려가 있으니까 온도 조절 잘 하시고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제철 과일이나 채소를 양껏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두 분도 막 끄떡끄떡하면서 잘 듣고 계셨거든요. 혹시 뭐 주변에서 이런 분들 고생하셨던 분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 이제 외할아버지께서는 그 중추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네, 중풍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었기 네네. 때문에 아 그때 미리 좀 잘 대처를 했으면 좋겠었겠구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요. 아무튼 뭐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한 방법 같고요. 네. 또 건강플러스 코너 속의 코너 진행해 봐야죠. 게스트가 한의사에게 묻는다. 지금 추운 겨울 혹시 몸이 어디 아프신 거나 있으면은 한번 간단하게 상담하는 시간 한번 가져볼까요? 우리 노무사님부터. 저는 요즘에 자고 일어나면 어깨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사실 요즘에 가로도 많이 하긴 했는데 그래서 이러고 어깨가 아픈 상태에서 출근하면 하루 종일 몸이 맞아요. 너무 아픈 아프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증상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네요. 야, 이게 노안은 네. 아닌지 모르고 왜 그런 거죠? 네. 자, 혼자 자다 둘이 자면 불편합니다. 너무 꼭 껴안아도 그렇고요. 농담입니다만 네. 잘 때 너무 곤히 자도 그래요. 피곤해가지고 잘 때 어느 정도 이렇게 뒤척여야 되는데 네. 그대로 그냥 잠들었다가 깨는 경우가 있어요. 피곤해가지고 그런 경우에 더 어깨가 불편하고 그럴 수가 있죠. 네. 편안한 거의 잠자리. 우리가 되게 피곤할 땐 기절했다라는 표현을 그렇죠.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너무 움직이지 않고 자도 그럴 수 있으니까 좀 풀어줘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우리 원혜정 선생님도. 예. 네. 네, 제가 그 외국에서 한 1년 살다가 온 지 한 달이 한 달 정도 됐는데 그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많이 문제라고는 하는데 맞아요. 제가 외출하거나 집에 있을 때조차도 이 먼지 맛이라고 해야 되나요? 느껴져요. 네, 그게 느껴져서 요새 좀 많이 나름 집안에 먼지 없애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게 참 네. 답답하고 힘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풍토병이라고. 너무 공기가 좋은데 환경이 계시다 바뀌는 걸 분명히 느낍니다. 네. 우리가 강원도 같은데 이렇게 며칠 이상 여행을 하다가 서울 근교에 진입만 해도 벌써 이 향이랑 이런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습도 조절을 좀 더 하시는 게 더 건강한 그 실내 생활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네. 지금 중국으로부터는 미세먼지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실내 습도를 올려서 이것을 그러니까 분무기를 뿌려서 이 먼지를 가라앉힌 다음에 쓸어내주는 방법이라든지 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실내 오염을 낮추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코너 속의 코너까지 진행을 네. 해봤고요. 오늘의 네. 주제는 또 구안의사였잖아요. 구안의사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원장님 끝으로 한마디 조언 해주실까요? 네. 50대 남성분 한 분이 이제 치료를 다 마치고 이제 소감을 얘기하는데 원장님 저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그러면 젊은 여성의 경우는 어떻겠어요? 얼굴이 돌아가면 완전 치명적이라고 그럼요. 이렇게 생각하기 쉽답니다. 하지만 반드시 낫는 병입니다. 한 20% 정도 약간의 후유가 남긴 하지만 낫는 병이니까 마음을 편히 드시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면 더 빨리 낫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 이게 내가 쉬라는 계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푹 쉬어가는 계기로 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료 경과도 좋은 편이니까요. 네. 꼭 빨리 한방의료기관에 와서 처치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강플러스까지 여러분들의 건강까지 저희가 책임져 드려봤고요.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네요.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원혜정 컨설턴트 안정훈 노무사 그리고 한진호 원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